사고 현장에서 학생들을 구조한 이들은 교관이나 인솔 교사가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이 허우적대는 걸 보고 손을 내밀어 해안가로 끌어올렸던 17세 천사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싸늘한 주검이 돼버렸습니다. 유지현 기자입니다. 198명의 학생들이 꿈을 키워온 공주사대부곡. 빈 교실 책상 한가운데 흰 국화꽃 바구니가 덩그러니 놓였습니다. 나흘 전만 해도 이 자리에선 17살 이준영 군의 꿈이 차곡차곡 연글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사람이 되자 주인 이름 수첩엔 꿈을 향한 계획과 소중한 다짐이 손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친구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을 정도로 정의로웠던 준영 군. 교내 합창대회에선 피아노 반주를 맡는 다재다능한 학생이었습니다. 수영 실력도 좋았던 준영 군은 사고 당시 허우적대는 친구들을 붙잡아 해안가로 밀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거센 물살에 휩쓸려 싸늘한 주검으로 친구들 곁에 돌아왔습니다. 준영 군과 함께 파도 속에서 친구들을 구한 이병학 군. 중학교 때부터 1등을 놓치지 않았던 이 군의 꿈은 범죄 심리 분석관, 프로파일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기숙사에서 공부하는 아들의 방해될까 사진으로만 그리움을 달래던 어머니는 이제 학교 홈페이지 사진 속 아들에게 마음껏 말을 겁니다. 우리 아들 여기인데, 우리 아들 여기인데, 여기인데. 아이고 우리 아들 여기인데, 우리 아들 여기인데. 사관 생도를 꿈꾸던 진우석 군, 착하고 성실한 모범생이었던 김동환 군과 장태인 군. 캠프 가던 날 쏟아지던 거센 비를 걱정하며 배웅하는 부모에게 걱정 마시라고 위로했던 기특한 아들들이었습니다. 17년의 짧은 삶, 아이들은 떠났지만 가족, 그리고 친구들은 그들을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유지연입니다.